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리는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죠. 1월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가의 움직임도 좀 반대방향적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전자가 어떻게 보면 환차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몰리는 그런 형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반등에 대한 이러한 탄력적인 부분들을 좀 나타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약한 24% 정도가 줄어들어서 20.7조.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원 정도로 이제 그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났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한 8조 한 5,600억 원, 해서 한 네. 96.95% 정도, 약97% 정도 줄어든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제 매출이 20조 700억 원으로 한24%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반도체 사업의 예상 영업이익인 1조 원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재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수치가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S 부분에 대한 실적 감소는 주력 제품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이 좀큰 폭의 원인을 좀 차지를 한 것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의 영향 가운데 고객사에 대한 재고 조정이 좀 지속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큰 변동폭이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파운드리에 대한 주요 고객사용 판매에 대한 확대는요, 최대 분기 및 연간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첨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고객처에 대한 다변화를 좀 준비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익적인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에 대한 콩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년 대비 좀 동기 좀 비슷하게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약한 캐파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에 한 20.2조 원 정도 가량이 좀 차지를 했었는데 여기서 18.8조 원 정도 가량이 여전히 반도체에 좀 투자를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방향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쪽에 이제 챗봇이 좀 중심이 좀 되면서 이러한 검색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높은 쪽으로 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쪽으로의 메모리 쪽으로에 대한 수요 역시나 올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나 좀 견조한 흐름세,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상반기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폰 조금 차지하는 비중들이 조금 적은 비중치로 좀 차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 역시나 좀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메모리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하반기로 좀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의 재고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타겟층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반들을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확정 실적도 확인해 보니까 어닝 쇼크급의 좋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쨌든 감산에 대한 여부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를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뭐 하지만 오늘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주가는 오늘 3% 넘게 일단은 삼성전자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삼성전자의 상황, 이런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저희가 어떤 테마를 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테마를 좀 보시는 게좀 맞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에 대한 수급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네.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 쪽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로 좀 나타났지만 네.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내에서 어느 정도 섹터들은 반도체 테마 섹터들을 좀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최근의 흐름 좀 확인해 볼까요?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차익에 대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차익 매물들이 조금 발생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8거래일 이상 외국인들에 대한 역대급 순매수가 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강력하게 좀 어떤 이러한 이슈를 작용을 해서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딱 저렴한 그러한 자리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 자리에서 이쪽에서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것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들 흐름 바로 볼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요. 일단 아비코 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DDR5에 대한 이제 CPU에 대한 신제품 이러한 생산들이 어떻게 보면 인텔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사파이어 래퍼즈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태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뭐 DDR5에 대한 부분은 개량이 되었지만 CPU에 대한 이러한 신제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DDR5 쪽으로의 좀 전진적인 넘어가는 그러한 이슈들은 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DDR5로 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좋은 실적들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가격이 이제 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관점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잡고 긴 폭으로 이제 5월부터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롱 포지션으로 잡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어부브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주로 이제 가전과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빼놓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쪽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 이제 테마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CPU에 대한 MCU용 이제 디버거 도구라던가, 그 다음에 MCU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 역시나 8,000원 구간까지 좀 밀리긴 하였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9,000원 후반 구간까지도 이렇게 강한 상승력이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MCU에 대한 전문 전장과 그다음에 AI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어부부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역할들도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 초반에서 초중반에 어느 정도 자리를 하는 매수 가격을 좀 차지한다라고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만 원 초반에서 만 원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면 좀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자주 나오는 어부부 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쪽에 좀 긍정적인 시너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QNC를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쿼츠 제품의 제조 및 부품을 세정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익에 대한 그룹들은 뭐 다들 좀 잘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뭐 웨이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인 만큼 쿼츠에 대한 가격은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찍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기반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로 좀 환원이 되는 만큼 주가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네.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에 대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과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역시나 대비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최대 가동률 자체도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과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쪽에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이제 원익QNC를 예, 선정을 했습니다. 원익QNC요. 네,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가동률을 유지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커치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인상들이 또 더해지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자율주행 쪽이라던가 뭐 AI 쪽이라던가 디지털 산업 쪽으로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쪽에서의 수요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QNC를 탑픽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매수 가격 자체는 25,450원 이하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3,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QNC를 반도체 섹터, 반도체 테마의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해드렸고요.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한번 크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조정은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하는 정도의 수준인 건지 앞으로 계속 좀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우선은 뭐 FOMC에 대한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도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당연히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가장 큰 무게를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큰 폭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1,400원대 구간에서 1,200원대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환율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안정 상세에 좀 도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그렇게 큰 폭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치보다는 이제부터는 다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이제 거듭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떨쳐내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도 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들의 선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부가 좀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외국인들이 바닥을 좀 잡아준 상황이죠.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한 번 더 조금 더 상승의 탄력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소개해 주시고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